안녕하세요. 어젯밤부터 양구에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창밖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 풍경이 보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그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에서 나온 과자로 된 집, 거기에 보면 설탕가루로 온통 뒤덮인 그런 집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날, 이 골짜기의 풍경이 마치 설탕가루를 뿌려놓은 그런 동네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그 조금 전에 제가 수십 년 만에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눈이 많이 온 데다가 눈이 좀 기온이 높아서 뭉치기 좋은 눈이기 때문에 가서 눈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엄청 땀이 나고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오늘 눈사람을 만든 이유는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까르페 디엠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오늘에 살아라 그런 뜻인데 사실 이게 명확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모호합니다. 무슨 말이야? 현재를 잡아라? 뭘 잡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일, 그런 거,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인데, 실상 그렇게 살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 또는 영화, 그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1989년인가? 지금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가 그 영화에 키팅 선생님으로 나왔었죠. 그 영화에서부터, 그 책에서부터 이 까르페 디엠 이 얘기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미국의 유명한 사립 명문 고등학교, 전교생의 70%가 명문대학에 입학한다는 유명한 그 사립고등학교에 그 학교 출신인 한 선생님이 부임합니다. 그분이 키팅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영어 교사예요. 근데 거기 미국이니까 국어 교사죠. 말하자면, 우리로 하면. 이분이 오면서 입시에만 매달리던 학생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생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학생들의 모습은 완고한 학교 당국자나 학부모들한테는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던 중에 그 닐이라는 학생이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아버지가 강제로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것을 계기로 사관학교에 가기 싫어서 아버지의 권총을 꺼내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키팅 선생에게 있다라는 학부모들과 교장, 학교 당국의 판단에 따라 키팅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키팅 선생님이 학교를 쫓겨나는 그날 학생들은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캡틴, 오 마이 캡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떠나는 키팅 선생님을 배웅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영화의 절정이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이 입시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격언처럼 해주는 말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지금 이 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너희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것은 도대체 그 제목, 사실 그 제목이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데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 영어 원제를 보면 이것이 오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좀 어긋난 번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기보다는 죽은 시인 클럽?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그 학교 출신의 100년 전에 그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제 지금은 다 고인이 된 선배들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이 죽은 시인 클럽 회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키팅 선생님 자신도 그 선배들 뒤를 이은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죽은 시인 클럽일까요? 그 뜻은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부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가 있었죠. 뭐 쓰다가만 편지 그렇게 그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키팅 선생님의 얘기도 그거였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인간이라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준 회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비로소 정회원이 된다. 그래서 죽은 시인 클럽, 죽어야 정회원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왜 시인이냐? 시인은 이 세상을 어떤 자기식으로, 자기 언어로, 자기 눈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규율이나 관습이나 도덕 이런 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학생들은 시인으로 지칭하면서 실제로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 클럽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학생들을 카르페 디엠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인간 세상의 준회원이고 죽어야 정회원이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과정이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잡아라. 뭐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의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카르페 디엠을 얘기하게 된 건데 그러면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캡틴, 오 마이 캡틴 이렇게 외쳤던 장면,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키팅 선생님이 처음 이 학교에 부임하던 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이 시를 읊어줬는데요. 그것이 이제 캡틴, 오 마이 캡틴으로 시작하는 월트 피트먼의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읊어주면서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느냐 하면 우리는 사물, 세상, 모든 것을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항상 세상에는 다른 관점도 있다. 다른 각도도 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나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 캡틴, 오마이 캡틴,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월트 히트먼이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그분에게 바친 시.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히트먼은, 링컨 대통령의 희생은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자유, 미국의 평등,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건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몬미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선장입니다. 캡틴, 오 마이 캡틴. 이렇게 시를 지어서 바쳤다는 건데, 키팅 선생님이 학교에서 떠나던 날, 학생들을 잘 가르쳤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던 날, 그 학생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캡틴, 오 마이 캡틴을 외쳤다는 거는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겠습니다. 교장이 그렇게 하면 퇴학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던 말던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든 말든 이제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의 영원한 캡틴이십니다. 그래서 캡틴 오마이 캡틴을 외쳤던 거거든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말하자면 극적이며 감동적인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가장 바라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학생들은 변화했다. 키팅 선생님으로 인해서 물론 닐의 희생이 있었고 학생들의 그 고난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늘 생각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소원이 학교를 그만두는 거였거든요. 학교 다니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 계셨어요.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셨지만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그 가해지는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 말하자면 학생들을 억압하는 그런 규율 같은 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심지어 선생님들이 이 단발머리 귀 밑 2cm를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가지고 이거보다 더 넘으면은 가위로 막 잘라버리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도대체 학생의 머리가 귀 밑에 2cm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마찬가지인데요.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학생들은 입시 경쟁,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압박에 끝없이 시달리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별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학교 다니기 싫어했던 저로서는 키팅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정말 귀한 존재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생을 영원한 학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라틴어 수업에서 본 것도 그런 건데 인생은 공부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공부를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까르페 디엠은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했던 것처럼 눈이 와서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눈사람을 만들어보는 것도 까르페 디엠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나이가 몇 살이든 망설이지 않고 아 지금이라도 제가 제 친구 하나가 스페인어를 열심히 배우는 걸 봤거든요. 무엇 때문에 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쨌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 여행 가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겠다.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까르페 디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문제 내가 뭘 원하는지 우선 알아야겠다. 까르페 디엠에 앞서서 그 문제를 아마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오늘을 즐기고 현재를 잡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